이호석의 주력 종목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장 주목할 특징주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는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 뽑았는데요. 오늘은 백신 이후에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상승 기대되는 경기 민감주 쪽에서 탑픽을 뽑았습니다. HMM, 한국조선해양, 대우건설, 동국제강입니다. 예. 자, 이 네 가지 종목입니다. 여러분, 일단 소재, 산업재 섹터죠. 기계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이 산업재라고 볼 수 있는 건설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까지. 그리고 해운과 철강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서 오늘 주력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네, 우선 HMM과 한국조선해양인데요. HMM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가 나올 전망입니다. 아마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9,187억 원 정도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그 영업이익이 사실은 이제 해운 운임이 상승에 따른 여파거든요. 당초 1분기에 이제 운임 강세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이제 무색하게 3월에 잠시 조정을 거친 후에는 이제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이제 우려를 뛰어넘었습니다. 혹자는 이제 수에즈 운하 그 통행 중단 사고의 영향이라고 분석도 하는데 수에즈 운하하고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미주 항로 컨테이너 운임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던 걸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져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운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컨테이너와 이제 건화물 해운 운임 모두 다 10년 내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본래 해운 운임이 이제 계절적인 흐름으로 2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성수기인 3분기까지는 이제 강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하고 다르게 스팟 운임을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1년마다 이제 고정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효과인데요.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고정된 장기 계약의 비중이 각각 50%, 90%에 달할 만큼 HMM만큼 시황 변화를 빠르게 이제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 이런 이익 모멘텀의 차이로 HMM이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탑픽을 계속 수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가파른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 최대 실적에 뒷받침되는 국면이고요. 업황은 이제 호황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호황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투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은요, 이제 HMM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짚어보았을 때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해운 업체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 수익은 높아졌기 때문에 미래 영업을 위한 선박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필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현재 집행해야 되는 현재의 일로 다가오면서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실수요가 될 것 같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글로벌 구조조정 효과가 점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장 신규 수주가 100% 늘어나는 동안 이제 일본 6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국영기업 자회사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건조 역량이 50% 축소됐습니다. 국내 조선업을 보더라도 뭐 STX 조선해양은 상장 폐지였고 이제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사업장 매각에 국내에서는 특수선 건조 능력만 가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 또한 플로팅 도크 일부를 매각해서 건조 능력이 일부 축소된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한 45% 이상 건조 능력이 축소된 시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조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조선해양은 컨퍼런스콜 통해서 2년 반치 수주 잔량 확보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2년 반이란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제 선주들이가 성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많아진 수주 잔량을 바탕으로 조선사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감 또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을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가격과 수요, 보통 P와 Q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결국 이제 실적이라는 것은 가격과 수요의 곱셈으로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따른 이제 꾸준한 실적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